지원 자격입니다. 외국인 전형입니다. 순수 외국인 전형. 그리고 제 별도의 영상으로 외국인 전형과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이거 구별하고 각각의 그 자격에 대해서 퀴즈 형식으로 해놓은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자격 유무가 충분히 확인될 겁니다. 우선 핵심적인 거는 순수 외국인이기 때문에 부모 모두 외국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학생도 외국인이어야 돼요. 부모 모두 외국인인 부모가 부도 외국인, 모도 외국인이면서 자신도 외국인. 이제 국내외에서, 그러니까 그 국적만 해결되면은 사실은 학적은 기본적인 학력만 있으면 돼요. 자격에 있어서는 국내든 국외든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12년을 배우든 3년을 배우든 5년을 배우든 관계없어요.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국적만 만족하면 되는 거고, 한국이든 공부하는 장소든 한국이든 외국이든, 정규 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고교 졸업이 가능하면 돼요. 이미 졸업했던 학생들은 졸업 이 되는 거고, 8월까지이기 때문에 졸업 예정자가 되는 거죠. 지금 12학년은 지금 12학년 2학기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졸업 예정자들일 것입니다. 자, 국적의 기준은 언제냐? 국적.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언제 기준이냐? 원서 접수일 날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이면 되는 거예요. 자, 지원자와 부모 중한 명이라도 한국과 이중 국적인 경우에는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나가 있는데 부도 외국인, 모두 외국인, 나도 외국인이야 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원자와 부모 한 명이라도 한국과 이중 국적인 경우 아빠가 외국 국적 있는데 한국 국적도 있다. 안 되죠? 혹은 엄마가 외국 국적인데 한국 국적도 있다. 안 되죠? 내가 외국 국적 있는데 한국 국적 있다.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아야 돼요. 자, 다음. 한국계 외국인인 경우에 아래의 기준이 적용된다. 흔히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죠. 네. 한국계 외국인. 자, 대한민국 고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지원자 모두 외국 국적을 취득 완료한 경우에만 부모 및 지원자 모두 외국인으로 인정한다. 국적 기준이 원서 접수일이 기준이긴 한데,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갖게 되는 경우. 즉, 뭐냐면 한국계 외국인이죠, 그게. 한국계 외국인은, 원서 접수일이 3월 4일이니까 2월 달에, 야, 우리 모두 다 국적 바꿔 해가지고, 엄마 바꾸고, 아빠 바꾸고, 나 바꾸고, 그렇게 해서, 고대 원서 접수일에 맞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계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가져가지고서 입학 자격을 취득하려면은 최소한 고교 과정, 대한민국 고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고교 과정은 G10서부터 11, 12니까 고등학교 1학년, 즉 10학년 되기 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상태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인정이 된다. 요거 이제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한국 국적 가진 경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국적은 고등학교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가져야지 된다. 다음, 해외 국적을 보유하고 한국에 거주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국적이 한국 국적이 있었다가 포기했어요. 근데 한국에는 거주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국적 상실 및 이탈 내용 및 날짜가 서류상에 명시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 서류는 바로 뭐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재적 등본, 국적 상실, 이탈 사실 증명서. 이제 요런 부분 것에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사실 신고, 국적 상실 사실 신고를 접수해 놨다든지, 신고를 해 놨다든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것까지도 신경을 써주세요. 일단은 이제 한국계 외국인들이 있어 한국 국적 갖고 있다가 외국 국적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고1 이전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국적을 갖고 한국 국적 갖고 있다가 해외 국적을 가졌는데 한국에는 안 들어왔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역시 한국 국적 상실 증명서가 준비돼야 된다. 다음. 네, 입양과 관련해서 외국인에게 입양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또 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지원 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전에 외국 국적. 그 이전에 당연히 입양이 됐겠죠. 입양이 돼서 해당 국가의 국적을 초등학교 1학년 이후에 취득하면 자격을 안 줘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이전에 그 입양아가 외국 국적 해당 부모라든지 그쪽 국가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단 한국 국적 상실 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한국 국적이었으니까 이 입양아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적 상실 증명서는 제출해야 된다. 다음 친권 혹은 양육권을 가진 외국인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와 재혼한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한국 국적의 재혼 당사자가 외국인 자녀를 법적으로 입양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녀에게 순수 외국인 특별자정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진 외국인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와 재혼한 경우 있습니다. 좀 이 부분이 좀 이야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친권자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있는데 원래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이죠. 뭐 크게 관계는 없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두 분이 이제 뭐 어떤 이유든지 한 분이랑 이제 헤어지고 다른 분이랑 재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어머님 말고 다른 어머님과 이제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어머님 대신에 다른 어머님 부분이 있는데 이 어머님이 그렇죠 외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한국 국적자와 재혼을 했어요. 한국 국적자와 근데 한국 국적의 재혼 당사자가 외국인 자녀를 법정으로 입양하지 않더라도 자 그러면은 이제 네 예전에 어머님은 외국 국적자였는데 새롭게 재혼한 어머님이 한국 국적이에요. 한국 국적 이제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한국 국적의 어머님이긴 한데 법적으로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즉 법적으로 입양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님이긴 한데 법적으로는 입양하지 않았어. 그렇더라도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역시 한국인 어머님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자녀에게 순수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학생이 부득이 지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지고서 엄마가 한국이기 때문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죠. 엄마 아빠가 있는데 외국인 학생입니다. 엄마 아빠도 외국인 국적 엄마도 외국인 국적 나도 외국인 국적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에 엄마가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빠랑 이렇게 사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가 나를 법적으로 입양을 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역시 어떤 경우 되냐면은 원래 외국 국적을 갖고 계시는 그 아빠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이에요. 아빠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빠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이거의 반대 경우에 여기는 엄마가 재혼한 엄마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고 요거는 재혼한 아빠가 즉 아빠가 재혼해서 새엄마가 한국 국적인 경우고
엄마가 재혼해서 새아빠가 한국 국적인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입양을 하지 않았어요. 입양을 안 했기 때문에 부모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아빠만 외국인인 외국인. 여기서는 엄마만 외국인인 외국인. 그래서 자격을 부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한부모 자녀가 아닌 이상은 역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부여하려면 어때요? 재혼 당사자가 외국인 자녀를 법적으로 입양하지 않더라도 입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더더욱이 안 되죠. 왜냐면은 부모가 한국인이니까. 입양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부여를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원 자격에 대해서 첫 번째 국적에 대해서 따져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력입니다. 국적은 외국 국적, 부모 모두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이어야 된다. 따져야 될 게 되게 많았는데 학력은 그렇게 따질 이유가 없어요. 일단 학적이 어디에 있느냐. 한국 학교에도 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학교를 다녀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이수하든 외국에서 이수하든 국내외에서 지역은 가리지 않습니다. 자, 부모 모두 외국인이 외국인인데 외국에서만 12년을 그 전형에 자격도 됩니다. GED 미국 검정고시입니다. 그 다음에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원 등 정규 교육과정으로는 이런 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지만이 된다. 학력은 뭐 문제가 안 돼요. 학적 관련해 가지고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야 된다, 외국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 것은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전형, 여기서 중요합니다. 외국인 전형에서는 한국에서 있든 외국에서 있든 관계없어요. 한국에서 내내 있었던 학생들 외국인 국적 있습니다. 뭐 그 경우에도 크게 지장 없습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어학능력입니다. 아래 어학능력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자, 일단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든지 아니면 영어를 어느 정도 하든지 아니면은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일단은 한국어 능력 시험 있죠. 토픽 성적 소유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몇 급 이상 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서울대는 이제 3급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대는 토픽 성적 있으면 되고요. 아니면은 고대 한국어 센터 KLC 정규 과정 수료자 있습니다. 이게 고대 이렇게 캠퍼스 후문이 있어요. 예전 법대 후문이라고 하는데 후문 구름다리 하나 건너서 어학원이 있습니다. 한국어 센터예요. 이제 거기서 몇몇 학생들 그쪽 출신들 우리 학원 뭐 이제 지금 있어요. 지금 서로 뭐 친합니다. 뭐 그래서 여기에 정규 과정을 수료한 자 이제 그러면 돼요. 한국어 능력 시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은 고대 어학당 다니면 되죠. 다음 영어 토플 점수 또는 IELTS 공인영어 성적 인데 점수가 몇 점 이상 그런 거 없어요. 서울대 뭐 80점 이상, IELTS는 밴드 뭐 6.0 이상 뭐 이렇게 있었는데 토플의 My Best Score 즉 슈퍼 점수 그거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홈 에디션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기관 토플은 인정을 안 해요. 그 다음에 IELTS 인디케이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IELTS는 정식 시험만 인정을 해요. 자, 복지학부는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므로 영어 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필수다. 국제학부를 제외하고는 한국어 인증이랑 아니면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에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또 영어 성적 요 셋 중에 하나면 돼요. 하나. 그런데 국제학부 있죠. 고대 국제학부 쿠디스. 이 쿠디스 크레아 유니버시티 Division 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CUDIS, 고대 국제학부입니다. 여기 국제학부를 지원하는 학생은 영어 능력 제출이 필수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토플이나 IELTS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 자, 거기까지 자격과 관련해서 전달을 했습니다.